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마우스힐 PTV 이게 프렌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프렌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면은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마우스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고 봐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근데 입안에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프렌젤이고, 마우스핀 같은 경우는 입안에 있는 공기로 계속 프렌젤을 해주는 거예요. 입안에 공기를 이렇게 머금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근육으로 이거를 이제 이 입안의 공기를 계속 올려주는 느낌, 위로 올린다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코를 막고 프렌젤을 똑같이 해요. 프렌젤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속으로 소리를 내요. 우욱 하면서 이렇게 프렌젤을 먼저 하고 프렌젤을 다시 한번 프렌젤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프렌젤을 먼저 놓고 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 바람을 놓고요. 이거를 입안에 딱 넣으면은 물도 물은 상태에서 프렌젤을 한번 해보세요. 물은 상태에서 아니 계속 그냥 프렌젤을 한번 풍선 입구 열어놓고요? 아니면 닫아놓고요? 네. 풍선 입구를 열어놓고 네. 공기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프렌젤을 계속 한번 하고 계셔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말고 한번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거를 그 상태에서 살짝 한번 코를 뺐다가 잡았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이걸 물고 문 상태에서 프렌젤을 해보세요. 문 상태에서 계속 프렌젤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계속 프렌젤을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코를 뺐다 붙였다 뺐다 붙였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풍선 안에 공기가 이 압력 때문에 그대로 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연부계를 열어놓은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프렌젤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물고 그 상태에서 코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코에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코에서. 네. 그러니까 풍선에 있는 공기를 코로 빼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하고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고 코 막고 계속 프렌젤을 하는 상태.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헷갈리고 한 번만.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안 한 상태잖아. 이게 안 한 상태 때 프렌젤을 계속 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딱 붙였다. 입을 숨을 멈춘 상태에서 네. 입안에 공기를 모아서 네. 코로 빼는 거.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입안의 공기를 코로 빼라고요? 네. 그거 연습하는 거. 첫 번째는 입안에 모아서 입에서 입을 빼고
자연스러워지면 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계속 코로 빼는 거. 그러면 혀가 이렇게 말려,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걸 연습하는 거. 박수! 다음에는 이방인님이 이제 6개월 동안 주말에 나, 아니 일요일은 안 나오십니다. 교회 오빠, 교회 다녀야 돼. 교회를 가셔야 돼.